약간 중급자에서 상급자로 올라가신다고 해서 로우 바이러스 할 때는 살짝 무릎을 그냥 편한 상태에서 공을 안에서 마켓 헤드가 안에서 위로 올려주는 느낌. 이런 느낌은 팔꿈치를 들어가는 걸 많이 추천해드려요. 손목을 고정하시고 팔뚝하고 팔꿈치 부분 이 점선에 있는 오른쪽 골반 점선 복근 그리고 오른발 런지 부분 길잡이요. 이건 길잡이. 그러니까 오른손 팔꿈치가 나가는 거에 따라서 오른발 길잡이 런지는 함께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열어줘야지만 이 팔꿈치도 들어가시죠. 근데 팔꿈치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오른발에 이제 런지가 나오는 길잡이에서 약간 크로즈 스텝이나 약간 크로스 이런 스텝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벗어나요. 나오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해도 크게는 못 나오겠죠. 다리가 나오기 때문에 팔은 그냥 더 미르게 돼요. 그럼 에라 확률이 더 높아져요.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몸 바깥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일 때 이제 이 부분에서 살짝 라켓을 오른쪽 어깨하고 팔꿈치만 이용한 상태에서 들어갈 때는 이 라켓 부분에서 들어갈 때는 이 지금 작은 손잡이 빠진 부분이 밑으로 고정시켜서 이런 식으로 나 바로 이게 아니야. 좀 준비한 상태에서 스트레이트하고 뺀 상태에서 밑으로 들어. 근데 약간 이 오른발을 열어주면서 오른손 팔꿈치 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열어주면서 열어주고 계속.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윙해서 피니시 스윙하고 난 다음에 손목이 다 마치고 끌어냈잖아요. 끌어냈을 때 부분에서 팔꿈치 바깥의 부분을 버텨줘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끌었던 부분을 나를 세워서 공을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스무스하게 슬라이스 손목으로. 근데 여기서 마치고 끌어냈어요. 근데 여기서 힘을 풀어주면 이 힘을 풀어버리면 마지막에 공이 옆으로 새나고 더 옆으로 그러니까 약간 공의 회전이 견고하고 공이 확 들어가야 되는데 힘을 놓아버리면 가다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 바깥의 부분은 약간 마지막까지 끌어내면서 여기서 힘을 딱 끊어주면서 그러면서 오른발이 이만큼 먼지가 바깥에 나가는 길자리에서 다리를 찍어주는 느낌으로 이걸 커트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서서 이런 식으로 다 한번 쳐볼까요? 자 팔꿈치 바깥의 부분 한번 이용해가지고 로우 발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한번 좋은 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무릎을 낮춰서 이거 언제까지 하죠? 편하게 이런 식으로 포핸드 발도 맞죠? 기저귀만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